자, 이어서 기반시설 연동제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181쪽 제2절 개발 밀도 가륙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183페이지 제3절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나오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기반시설 연동제를 하는데요. 왜 기반시설 연동제를 하냐. 이것들은 기반시설과 연결시켜서 운영하고자 지정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연동제를 해요. 자, 이제 시험공부로서 알아둘게. 181조 개발 밀도의 의의가 나오죠. 그 위에 있는 거 보지 않아도 되고 개발 밀도 의의는 꼭 아셔야 돼요. 시험공부로서. 거 보면 개발 밀도 가륙액은 주거, 상업, 공업 쪽에서 추가로 개발할 때 바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률이 부족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한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자, 그것이 의의인데 이 의의를 그걸로 하지 말고 의의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의의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 바로 17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그래서 복습할 때 그걸 보셔. 몇 페이지 보시라고?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보셨나요? 17페이지 하다 보면 개발 밀도 가륙이라 이런 말 나와있죠. 이걸 그대로 머리에다 넣도록 노래하셔야 돼요. 개발 밀도가 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그때 기반시설 따 떠맞춰봐요. 그 17페이지 찾았나요? 기반시설 따 위에 따 써가요. 도로 써봐.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 네 가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는 기반시설이라고 그래. 그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런 네 가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측 그 말 중에 곤란한 측 보고 계셔요. 곤란한 측을 대상으로 해서 이때 곤란한 측에다 줄거 봐요. 밑에다 써봐. 주상권 이렇게 써. 주거죠, 상업죠, 공업죠.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합니다. 거기까지 딱 잘라서 다시 한번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시 뭐다고? 개발 밀도가로 이렇게 지정하면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냐.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저희는 건폐라고 용적률을 뭐 하도록 하겠다? 강화. 그 말 중에 강화지 완화하면 틀려요. 완화. 완화하면 틀리고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자는 그이다. 강화 적용하게 되면 건축물을 크게 건축도록 하겠다. 되도록 적게 건축도록 규제하겠다. 적게 건축도록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이 개발 밀도관리 정대법이면 그 안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경우는 용적률에 따라 줄까 봐요. 50% 그스나 50%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고 있어. 법에서 몇 퍼센트요? 50. 용적률이 50 강화된다 그 말은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그 대지에다가 30층짜리 빌딩을 세울 수 있는 땅에다 하더라도 이 구역이 지금 고시된 이후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절반. 50% 강화되니까. 그러면 15층으로 줄어들겠죠. 15층으로 줄어들면 건축물 크기가 적어져요? 커져요? 적어진다 그 말입니다. 적어지게 되면 그 지역의 인구입이 둔화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가 부족함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 해서 지정한 것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일단 그 정도 보시고 다시 넘어와 봐요. 넘어오셔서 182쪽 보시면은 지정을 그러면 누가 하느냐. 가를 번 지정권자는 관할 특광 특특시장수다. 거기다 줄 것이고 그래 국장이 지한다 그럼 틀리겠어. 누가 지한다고요? 특광 특특시장수. 서울에다 정할 때 누가 할까? 서울특별시장. 6대 왕신 광시안. 시에서는 시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네들이 정할 때 세 가지 지역에다만 정할 수 있어. 주거죠, 상업죠, 공업죠. 거기다가 거기에서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처리 능력, 공급 능력, 수용 능력이 보유할 것에 예상된 지역이 있다는데 지정하게 될 때 주로 그런 지역 중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한다, 곤란한 지역이 있다 한다,
곤란한 그 말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거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빌더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때 지정을 하게 되면 주로 어디다 지정을 하게 되냐? 박스 안에 봐봐요. 박스 안에 1번 보면 개발빌더가 이건 도로, 수도, 공급설비, 하수도, 학교 이런 기반설 용량의 부족에서 예상된 중 그 기반설치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A, B, C, D, E. 이게 바로 개발 밀도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A 보면 찾아봐. 도로. B도 도로. C는 수도. D는 하수시설. E는 학교. 이것 보러 기반시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기반설, 도로, 도로, 수도, 하수들, 학교 이런 것들을 기반시라고 그래.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더 이상 설치도 곤란해, 기반설을. 그런 지역에 따라 지정합니다. 지정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오른쪽도 모셔서 가로 4번. 지정효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나요? 바로 건폐와 용의들이 강화 적용되는데 특히 당해 용도적의 정도는 용적률로 채관 뒤에 얼마까지 강화 가능하다? 50 이거 받으세요. 용률은 50까지. 자, 저기 181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제일 위에다 181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에 따른 기반설치 곤란한 지역에 따라 개발밀도를 정합니다. 기반 설치에 필요한 적이 있다. 기반 시설 부담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적이 있다는 기반 시설 부담이고요. 고란 적은 개발 밀도를 정한다. 이렇게 받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역은 기반설 연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해서 기반설 연동제라고 해요. 기반설 연동제 이렇게. 알겠나요? 그래, 이 개발행위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개발행위는 건공 토토토물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 하면 건축물 건축이에요.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뭐다고요? 건축물 건축.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 하면 건축물 건축이에요. 자, 이렇게 어느 지역이 있는데 시내, 시내 여기 도로가 이미 시내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 도로 설치되어 있고 도로 주변에 다 개발행위가 일어났겠죠. 시내는. 그래서 도로 주변에 빌딩이 딱 설치되어 있다 가정합시다. 주변에 여기도 빌딩, 빌딩. 이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그만 도로가 있고 도로를 타고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빌딩이 또 뒤에도 서 있었고 어떤 데는 조그만 건물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지역은 그 용도적상 개발이 가능한 주거적 주로 상업적 공업적이라 가정합시다. 이렇게. 이런 지역은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니까 그 대지에 개발행위 건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건축이 이루어졌고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기반설도 이미 구비가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땅속에 수도 파이프 설치되어 있고 물 빼는 하수 시설도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필요한 규모로 학교도 만들어졌어요. 학교. 학교도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기개발지가 있다. 시내. 그런데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 조그만 건물을 사가지고 여기다도 큰 빌딩을 질 수 있는 땅이기에 밀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개발행을 한다 가정합시다. 새롭게 개발행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뒤에 또 밀어가지고 개발행을 한다. 개발행이 있게 되면 이 지역에 또 다른 변화가 발생하겠죠. 많은 인구가 유입될 거란 말이에요. 인구가 증가해요. 이때 인구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입을 들고 들어가 산다 이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 승용차 버리고 들어갈까요? 승용차 가지고 들어갈까요? 가지고 들어가죠.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이 지역의 도로의 차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는 그대로 있는데 계속 차량만 증가하면 도로가 온전하겠어? 지체현상이 일어나겠어? 지체현상이 일어나겠죠. 도로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편해. 이런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설이 지금 부족 예상되네요. 여기 수도도 어때? 이렇게 사람이 증가하면 물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수도에 대한 수량도 증가해서 기존의 수도 시설은 부족할 수도 있겠죠? 파이프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또 하수 발생량도 증가한데 기존의 하수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학생 수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학교의 학생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학교가 학교 수용을 어때요? 다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편해. 이런 개발로 인하여 그 지역의 기존의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부족이 예상되면 그 대책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부족한 만큼 새롭게 설치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설치가 곤란하면 이것들을 규제하면 되는 거예요. 크기를. 그러면 되죠? 둘 중에 하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이런 적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걸 규제하는 게 좋겠어? 새롭게 설치해 주는 게 좋겠어? 이걸 개발행위 하도록 하고 부족한 만큼 도로 확대해 주고 수도 파이프 다시 넣고 하수 파이프 다시 넣고 학교 다시 짓는 게 낫겠어? 후발 주자들의 개발 규모를 좀 규제하는 게 낫겠어? 후발 주자들의 개발 규모를 규제하는 게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겠죠. 만약 이렇게 이것들을 개발하도록 그도 놔놓고 법적으로 허용해버리고 도로가 부족하다 해서 도로를 확장공사해 준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도로 주변에 있는 빌딩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철거할 때 건물 쪽에 가만히 있겠어 돈 달라고 하겠어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그렇죠 온전하겠어 시가 예산 바닥나 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야 이런 지역은 이렇게 건물 부시지 말고 그것도 놔놓고 이것들 기존 도로 수도 하수 학교 이용량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것들을 규제해버리자 이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구역을 칭하자 그 구역을 뭘로 칭하자 개발 밀도 가요로 칭하자 이겁니다 이때 밀이 무슨 밀이냐 빽빽할 밀이에요 개발행위가 빽빽하게 들어서는 정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 이걸 관리한다 그 말은 규제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규제하겠다 그래서 용어를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용어를 이해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했어 개발 밀도가 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더 이상 기반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고 지정이 되면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 저는 건폐율 또는 용료를 무화하게 설정한다고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하셔요 강화지 완화하면 틀린다 이때 이 개발 밀도의 지정 고시될 때는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보존지 있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용도적 중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개발 용도적인 여기서만 발생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만 여기다만 지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도 하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다 그 말에. 이해되죠? 이런 지역에다 이걸 지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다만 지정한다 이것도 알아셔야 돼요. 지정을 하게 될 때는 누가 지정하느냐?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수가 지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지정할 때는 그네들 권한 남용의 소지도 있어. 지정해가지고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좋을 거 없어요. 건폐율이 강화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거자들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서 시민은 꼭 거쳐야 된다. 지방도시의 시민은 필수로 거쳐서 지정고시에 이렇게 하고 있어. 지정고시에 있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그 지역에 적용되는 검폐가 능력이 강화되는데 특히 용률은 몇 번까지 강화하도록 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냐. 50까지. 50번.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두면 끝이에요. 끝. 그리고 지정 가능한 지역은 거기에 써졌어. 도로 서비스 현이나 아까 A, B, C, D, E 썼잖아요. 그런 책임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있었죠. 다섯 가지. 도로 서비스 현재 나야 현재 지정 지역이 있다. 도로를 유입해상 미달되는 지역이 있다. 향후 유인의 학교 그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그 시설량을 초과해서 예상된다. 향후 유인의 하우스 발생량이 하우스 시설량을 초과해서 예상된다. 이런 게 나와 있죠. 향후 2년의 학교의 학생 수능이 20% 초과 예상되는 시기 있다. 이런 데다 정시 뭐라고요? 개발 밀도 가리기인 거예요. 개발 밀도 가리기요. 그래, 개발 밀도를 정할 때는, 여기 봐봐. 개발 밀도를 정한다. 그럴 때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 아까 강조했죠? 용용용 기사집이라고. 생각 나왔나요? 그래. 그래서 이 개발 밀도를 정을 지정한다.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한다. 그럴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 정도는 알았어요. 다시 한번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여섯 가지 있었는데 약적 뭐라고 했다고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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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입. 이 여섯 가지 내용에는 이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셔. 알겠죠? 그래 문제 드려보겠어. 얼마나 잘 들었나. 자, 시험에 나왔던 그대로 국토개법명상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용도적 지정 2. 개발 밀도를 지정 3. 시가와 조정을 지정 4.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 5. 개발 밀도를 지정 몇 번일까? 안 들었구나. 이제 끝. 네? 어, 그랬죠. 5번이 답이었죠. 5번 개발 밀도 지정은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튼 통과하고 그냥 들어두세요. 다음에 또 결국 알게 돼요. 결국 알게 됩니다. 결국 알게 돼. 언제까지 알면 돼요? 10월 30일 저녁까지만 알면 되니까. 앞으로 시간 많잖아요. 2월도 남았죠. 3월도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꺾지 않을 때 그냥 아 뭐가 있었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183페이지 봐요. 183페이지 기반시설 부담으로 들어갑니다. 찾나요? 뭘로 들어간다? 기반시설 부담. 이건 꼭 시험에 나와요. 거기다 써. 의 옆에다가 18페이지 보자 이렇게 써놔. 몇 페이지 보자고? 18페이지. 여기 의 보지 말고 그거 보셔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 의 보지 말고 몇 페이지 봐라고? 18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다닌가? 18페이지에. 18페이지 기반시설 부담 뜻이 나와 있죠? 있죠? 여러분은 18페이지 기반시설 뜻을 그대로 머리에다 넣어버려. 머리에다 넣어버려. 넣을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했기 때문에. 그거 보면 같이 볼까? 기반시설 부담기란 개발 밀도하기 안에 따정에 애호적에 따정에. 그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키포인트다. 에허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따지 합니다. 에허 지역이지 내 안에 하면 들겠어요. 에허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이것부로 기반시설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기반시설. 이런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을 정하는 기반시설 그따 줄거 봐요.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을 정하는 기반시설 그까지 줄 거예요. 그것도 줄 것이고 박스로 이끌어쳐. 박스로 이끌어쳐. 박스 밑에. 박스 줄 거예요. 도로, 공원. 다른 거 보지 마.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소 끝. 다음 보지 마시고. 됐나요? 자, 그런데 4번은 중요해요. 4번. 박스 안에서도. 학교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요. 학교 봐봐. 유치원도 학교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것들을 학교라고 하거든. 근데 이 학교라고 하는 것에는 여기 봐봐. 4번. 무엇은 제외된다 나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고등교육부들은 대학은 제한다. 대학은 대학에 떠나 대학 교까지 빼버리고 교 나눠놓고 대학만 그래. 대학은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이거 가지고 세 번 냈거든. 세 번 세 번 세 번 냈으니까 중요하겠죠. 세 번 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겠어. 처음부터 기반시설 부담기란 개발별도 예외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처럼 기반시설 그러면 몇 개를 의미한다고? 일곱 개. 도로 일곱 개는 이제 머리에다 넣어야 돼. 도로, 공원, 녹지,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폐기물체의 재활용설, 학교가 있었죠 아까? 학교는 모든 학교다, 대학은 제한다. 오, 좋아, 좋아. 그게 키포인트. 대학을 제한 학교다. 이렇게.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제한다. 곤란한 지역에다 제한다. 거기다 포인트 잡아. 필요한 지역 그 말 찾아봐. 다시 올라가서. 필요한 지역에다 지정한다. 여기 보세요. 아까. 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딱 찍어서 정하지 못하고 개발 밀도 관리기고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오히려 필요한 지역. 필요한 지역에 따른 것보다 하고요. 기반설 부담이다. 이렇게 차있죠.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기반설 설치가 필요하다. 이걸 지정한데 필요한 지역에 따른 지정한데 이걸 기반설 부담을 지정할 때는 여기다 기반설 부담을 지정했다 합시다. 이렇게 지정했다면 이 지역에 이미 기반설 설치가 돼 있겠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겠어? 한번 봐봐. 오, 그러니까 설치가 필요하지. 설치가 돼 있다면 몰라서 설치를 필요하겠어. 그렇죠? 설치가 안 된 지역이. 그러면 설치가 안 된 적은 그 적이 사실상 개발이 끝났겠어. 아직 개발이 안 이루어졌겠어.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미개발지역은 논바 야산이다 생각하면 되겠어. 시외곽지대. 어디다고? 시외곽지대. 알겠죠? 시외곽지대. 그런 지역에다 지정합니다. 이거. 그럼 보세요. 여기 봐봐. 어,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하게 되는 이유가 뭐 하려고 지금 뭐가 필요해서 지정했다고?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지정한 땅이에요. 여기에 설치를 필요하는 기반시설 몇 가지가 있었다고? 일곱 가지. 몇 가지 있다고? 일곱 개. 도로도 설치가 필요하다. 공원도 설치가 필요하다. 녹지공간도 필요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필요했다. 학교. 그런데 대학까지 필요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 이해돼요? 기반시설 설치. 그러니까 필요해서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기반설 부담금인데 기반설 부담금에게 설치를 필요로 한 기반설에는 대학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중 대학교 제. 그다음에 수도 땅 속에다 수도 파이프, 하수도.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이런 것들을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합니다. 이해되죠? 무엇은 필요 없다고? 대학. 여기 안 들어간다. 이게 중요해. 어마어마 중요해. 무엇은 안 들어간다고요? 대학. 자, 여하시오. 그래, 이렇게 개발, 여기 봐봐요.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만약 이렇게 시내에 개발 밀도가 지정됐다. 이렇게 개발 밀도가 지정됐다면 이 안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계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개발 밀도가 예후 지역에다만 지정해라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라고? 예허죠.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주로 이미 개발이 끝난 시내에 따라 지정한다면 이건 개발이 이루지 않는 미개발지만 시외곽지에 따라 지정한다. 논바 야산에 따라 지정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같은 지역에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오, 좋았어. 세 번 나왔어. 있다 그러면 틀리고 없다. 알겠죠? 반드시 예허지에 따만 이걸 지정하니까. 이해돼요?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꼭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18페이지 다시 보니까 자, 이 기반시설 부담기란 개발 밀도가 예외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7가지 기반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지정한 이유는 기반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2번까지 보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봐봐요.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했어. 지정권자는 이거 지정했던 지정권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특광 특광시장소사. 그래 그네들이 지정했어. 자기 동네에 있다가 자기 지역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1년 내에 여기에 기반시설 이거, 이거 설치합니다라는 계획서 만들어 고시합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 예산 가지고 이거 싹 설치해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 논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허허벌판 논밭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도로 딱 설치됐다, 상하수 다 놔졌다 그러면 땅값 올라가요, 내려가요? 여러분은 여기 땅 있다면 도로부유 폐입되다 보상 나올 것이고, 여기 땅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뭐 하면 돼? 신청하면 되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거예요. 땡 잡은 거다, 한번 땡 잡은 거. 땅값 올라갔죠? 건물로 딱 치면 되잖아요. 엄청 땡 잡은 거죠? 그때 건물값, 땅값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 계속 사람 들어오니까, 개발로 해서 들어오니까, 어때? 땅값, 건물값 올라가요. 이때 그 이익을 개발 이익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개발. 그 개발 이거 다 가져가지 마시고, 이런 기반시설 설치, 그에 따른 비용 어마어마 들어왔는데, 당신들도 좀 내세요, 민간인들도. 그래서 돈을 내게 합니다. 여기서 신축하고 증축할 때 내게 해요. 그 돈을 뭐라고 하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그래, 이 기반시설 비용은 바로 여기서만 내게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금 안에서. 뭐 할 때 내게 하느냐? 신축, 증축할 때만. 그것 다 체크.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란 단독택, 숙박사 같은 이런 시설의 신축, 증축 동그라미죠. 신축, 증축 행위로 해요.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기를 확보해서 부가 증산 금액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을 186페이지에서 우리가 볼 거예요. 몇 페이지에서? 186페이지에서. 자, 가봅시다. 아까, 아니, 넘어가기 전에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부담금 183페이지에서 볼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금은 183페이지에서 다시 볼 거예요. 자, 갑시다. 그거 하고 마무리 지켰는데, 183페이지. 183페이지 찾았나요? 자, 183페이지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 의인을 아까 했어. 이제 지정권자 체크해요. 6명 체크했나요? 6명 미칠 것이고 지정권자 입고로. 이네들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것 다 체크. 해야 한다 했다 줄 것이고 의무적. 그렇게 써놔요. 뭐라고? 의무적. 여기 봐봐. 아까 개발 밀도 가격은 지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지네들 마음이에요.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여기 보세요. 여기 시외곽지대인데 여기하고 이렇게 시내하고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밭 사이에 논 사이로 조그마한 도로가 연결되는데 이 도로가에서 마음대로 개발의 행위를 하도 해버리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이 도시가 만들어질 때. 알겠나요? 그래서 이 바로 이 지역에 원래 개발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자연 녹지다 뭐 계획까지 해가지고 도로도 구비 안 됐고 상할 수 없어서 개발하기 쉽지 않았어. 근데 갑작스럽게 이 지역이 사정 변경이 발생했어요. 원래 계획까지 했다 그러면 4층에 밖에 못 지고 아파트 지을 수 없고 그러고 자연 녹지 땅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지역에 용도지 바뀌어버렸어. 이 일대가 다 원래 자연 녹지 지역 뭐 계획까지 했는데 제2종 일반 주로 병리돼 버렸어. 그러면 아파트 막 15층 20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렇게 행위 제한이 대폭 완화돼 버리면 이때는 개발로 이어집니다. 그때 이 지역이 아까 서울 특별시다, 6대 광역시다 그러면 그 지자체장 특광 특특 시장수가 이걸 지정하게 되는 지정권자인데 그네들 멍 때리고만 있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 야, 이 지역에 개발 행위가 집중되어서 이렇게 막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이걸 지정해라. 꼭 해가지고 이걸 지정한 후에 늦어도 1년에 이 안에 기반시설 뭐뭐 설치를 해야 되고 비용 얼마 들어간가, 우리 예상이 된 대로 순차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라는 계획을 만들고 계획 맞게 설치를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 뭘 두고 있다고요?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두고 있는데 의무적 지정 대상적은 네 가지로 설정하고 있어. 네 가지. 몇 가지로요? 네 가지를 봅시다. 네 가지를 보면은 1번, 2번 박스 들어가 봐. 1번, 2번 3을 지워버리고 A, B를 3, 4로 번호 바꿔쳐. A하고 B를 3, 4로. 그래서 4개다 이렇게 해요. 몇 개다고요? 4개. 박스 안에 A하고 B를 지워버리고 뭘로 수정하라고? 3, 4.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묶어 쳐가지고 이렇게 써요. 불러드릴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제 이렇게 써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제 이렇게 박스 안에
썼나요? 그리고 별표 다섯 개잖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 지정대상지역. 의무적 지정대상지역. 박스 옆에다 또 하나 쓰나.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임. 그렇게 쓰나. 이 네 가지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뭐가 어쩐다고?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들이야.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들이야.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들이에요.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들이에요. 썼나요? 자, 여기 보시봐.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원래 개발하기 힘든 땅이었어. 근데 법령이, 여기에 적용될 법령이 새롭게 만들었다, 제정. 적용될 법령이 있었는데 고쳤다, 이거 개정해라. 그래? 법령의 개정, 제정을 인하여 행위전이 완화되고 해지되어 버렸어. 그러면 개발행위가 집중되겠어? 가만히 있겠어? 여기가 난이 난단 말이야. 난이 난. 아, 기반시설 제도 안 갖춰졌는데 막 난리 쳐버린다. 그러면 계획적인 도시를 만드는 어려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기반시설 부담기다라고 꼭 칭해라. 이렇게. 그러면 봐보세요. 이 일대를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으로 칭했다. 기반시설 부담으로 칭하면은 여기에서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 여기 마음대로 개발행 허가 신청 허가 받아서 개발행 할 수 있냐?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 개발행 허가 제한할 때에 최장 5년 동안 막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장소가 세 가지 있었죠. 도지기. 생각나요? 안 날걸? 자, 도지기가 뭐예요? 그때 도시군 기본계나 도시군과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 3번, 그 다음에 4번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그 다음에 5번에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뭐라고?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도 사전 개발행 허가 못 받아 막아낼 수 있어요. 이거 딱 정해놓고 여기다 이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대로 이걸 지정했던 특강 특특시장소가 그 지자체 예상하죠. 딱 계획적 도로 만들고 예산 핸드로 이렇게 도로 만들고 또 공원 만들고 녹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은 허가를 못 받게 막아버릴 수 있어. 개발행 허가를. 알겠나요? 자, 아무튼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꼭 지정해야 할 장소는 그 지역이 갑작스럽게 개발행위가 막 집중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령의 재정 개정을 위하여 행위전이 완화 해지된 지역 하나. 둘째, 용도적 등이 변경되어 역시 행위전이 완화된 지역. 보고 계세요? 2번. 행위전이 완화될 때 개발행위가 집중돼서 강화될 때 집중되겠어. 완화. 행위전이 완화되거나 해지될 때. 그 다음에 이 지역의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했어. 체크. 개발행 허가 건수가 몇 개? 20%. 그러면 그만큼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작년, 재작년도에 그걸 전전년도라고든 전전년도에 여기서 개발의 허가를 받아간 거 보니까 100개 받아갔는데 작년도를 이제 전년도라고 그래? 전년도 들어와서 조사해보니까 120개 받아갔어. 그러면 20% 증가했다고 보는 거예요. 몇 퍼센트? 20%. 그러면 그 측은 개발행위가 막 집중되고 있다고 봐. 그러면 어때? 여기 막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는데 가만 멍 때리고 있어야 돼.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겠어.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겠죠.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설치해줘야 되겠죠. 7가지를. 그래서 이거 지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해라. 그래, 그 20% 지정하죠. 그리고 이 지역이 뭐 A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 전체 지역의 작년도 인구 증가율이 원래 3% 증가했어. 근데 여기만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어마어마 개발행위가 있어가지고 30% 증가했어. 그러면 시 인구 증가율 대비 이 지역은 특정 지역은 개발, 인구 증가율이 20% 높다고. 우리 법에서는 몇 퍼센트만 높아도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기에 빨리 기반시설 체계로 구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지정해야 된다라고 됐냐면은 20%. 몇 퍼센트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네 가지. 여기에 따라 뭘 지정해야 된다고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이게 중요해. 이제 나머지는 끝났어. 할 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간단해 이제. 자, 가로 2번.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회, 지방도시의회 심의 거치면 되고, 주민 의견 들어야 되고, 지방도시의회 심의 거쳐서 지정하면 된다. 3번. 지정할 때, 여기 보세요. 이거 지정할 때는 콩마르기 하지 말고 최소 10만 정도 이상 잡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요? 10만 정도 이상. 박스 안 1번. 그거 보시고. 어르신도 모셔요. 185페이지. 가로 1번. 특광 특특시장수가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적에 어떻든 기반시설이 필요한가, 양을 조사하고 위치는 어떠할 것이고 수 예산이 된들 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담아주는 계획을 만들어. 이걸 뭐라고 하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실패. 그리고 실패했다면 이걸 도시공사에도 반영하고. 가로 2번 아까 했어. 넘어가고. 한번 보겠어요. 자, 제목 봐봐. 기반시설 부담계획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갖다 줄 거. 그 제목 있다가. 제목 있다 줄 거. 일곱 개 이렇게 써놔요. 몇 개? 일곱 개. 1번부터 7번까지 봐요. 1번 다 보지 말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 폐기물, 저림, 재활용소 이렇게만 딱 찍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중에 몇 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4번. 4번 뭐가 중요해? 대학은 포함돼 제외돼? 그래 그래. 그게 중요표. 대학에 따라 떠나지. 대학. 제. 그 다음에 가로 3번 보셔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반 경우 기반시설 설치를 수반 건데 그 다음에 중요해.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을 지은 곳이 있다면 이 안에 기반시설 설치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또 알려줘야 돼. 그걸 기반시설 설치라는데 늦어도 몇 년 해야 돼요? 1년이고 1년에 기반시설 설치를 수배라 이렇게 왔어. 이 기반시설 설치를 수배할 때는 이 기반시설을 어디다 이렇게 넣는다 이렇게 이런 거 다 집어넣어요. 계획서에 있다. 그래서 이걸 실패. 근데 이걸 지정했던 특광특특수장소가 1년에 이 기반시설 설치를 수배하는데 바로 안 했어. 그러면 이것은 없는 걸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1년이 됐나 다음날에 이 구역은 해제를 간주해버린다. 1년, 1년 다음날 해제 등본다. 체크. 몇 년, 몇 년? 1년, 1년 다음날. 그때 해했다 똥합쳐 해. 해제 등본다 할 때 해했다 똥합쳐 해를 하나 그러나. 하늘에 해는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으니까 몇 년이 좋겠어? 1년. 꼭 암기해야 돼. 넘어가셔. 넘어가셔서 제4절 기반시설 설치비용 있죠? 아까 했어.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뭐 할 때만 돈 내게 한다고요? 신축, 증축. 그 말의 핵심 용어예요. 가로 2. 1번 부가대상.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줄 거.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가대상 건축용인은 밑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으로 신축, 증축을 한다. 신축, 증축.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초과하는 건축에만 부과돼서 한다. 이 정도. 넘어가세요. 18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봐봐. 마지막 보면 동그란 4번.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었어. 그때 원래 시에서 예산 가지고 다 깔아주는데 우리에게도 부담하게 하는 비율은 20% 원칙이에요. 몇 번 따고요? 20. 근데 특광 특특 시장에서는 25번까지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담케 하는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민간에 때.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 189쪽 보면 바로 넘어가도 되고 넘어가서 보면 190페이지 나올 거예요. 190페이지 보면 동그란 2번 납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찾나요? 납부할 때 현금 받아줘요. 신용카드 집회 가도 가서 긁고 와도 돼요. 근데 그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돈도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땅 내가 이렇게 땅 가지고 있는데 도로 부정에 쓰세요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어. 토지로서 낼 수 있다 없다 있어. 토지로 낸다 이걸 물납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물납할 수 있다 이거 하셔야 돼.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쭉 넘어가셔서 185페이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범도시 있죠? 찾았나요? 195쪽 보면 시범도시가 있을 거예요. 있나 없나요? 이 시범도시는 누가 지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시범도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다. 거기다 채 국토교통부 장관은 끝에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때 시범도시 지정 못하지만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있어. 중앙행정기관장 마지막 둘째 줄 시도사 국장한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하려면 미리 주민 의견 드려야 됩니다. 그 정도 주민 의견 드려야 된다. 주민 의견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 앞으로 와봐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그 페이지 195페이지 194페이지 하나만 체크하고 마치겠어요. 194페이지 제일 밑에 줄 7학주 있죠. 찾았나요? 7학주 보면은 국가 지자체는
칠학지구의 주민 생활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시설 시행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 오른쪽을 모셔서 2번 어떤 불확이 자연칠학지구 지정됐다고 하면 자연칠학지구 안에 있는 곳에서는 국가 지자체에서 도로도 수도 공급설비도 하수도 정비도 해줄 수 있어. 4번 어린이터도 만들어줄 수 있어. 설치 공원도 녹지도 주차장 학교도 마련도 설치하고 고침 정비도 해줄 수 있어. 쓰레기 처리장 하수 처리 설치 개량도 해줄 수 있고 하층 정비 같은 것도 해줄 수 있고 주택 신축 개량할 때 밀어줄 수가 있다. 가나다라마 이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 자연치락주에서 국가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 찾아라. 다 찾는 게 답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제2편 도시개발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죠. 안녕히 가십시오.